stages. 저는 10주 10행 10회향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단계를 거칩니다. 그 후에는 성인의 단계로 갑니다. 십지와 등각입니다. 저희 출가 제자자들은 편으로 이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법을 전수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법의 전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수를 받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전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전하도록 노력하세요. 이 현인과 성인은 무의법을 이해합니다. 불교에서 무의라는 것, 불교에서만이 있는 개념입니다. 제가 롱비치에 참이었을 때 객승이 왔습니다. 연세가 있었고 무의법을 특별히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 무의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 무의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현인과 성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의법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미묘한 점입니다. 무의는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공부할수록 그것은 더 이상 무의가 아니게 됩니다. 무의는 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도 포함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의가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실제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의는 깨달아야 하는 거지 이것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불을 해야 하고 좌선을 해야 되고 만트라를 하고 계를 지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이 무의를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벽을 꿰뚫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달아야 되는 거지 공부를 하거나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젤라또를 먹으면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아름다움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지 하지 못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자꾸 들으면은 언젠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이치 맞습니다. 전에는 말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모든 것이 논리에 맞고 모든 그림이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맛을 직접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벽을 넘어야 됩니다.
불교는 그 벽을 넘게끔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이 되고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무위법은 열반입니다. 열반을 번역한 것입니다. 구마라집이 처음으로 이 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이는 도교에서 쓰는 무이하고 다릅니다. 불교의 무이가 훨씬 도교보다 단계가 깊습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무이는 사실 유의입니다. 도교에서는 무의를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씁니다. 도교에서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어떤 유의입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 반면에 불교에서의 무의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알 것입니다. 불교에서 무의는 생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What didn't happen? 진이 không xảy ra. Rồi, cái người không sinh và không diệt. 무의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Okay? 무엇이 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You realize what happens to you? 왜 우리는 저 피 안에 갈 수 없습니까? 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왜 상에 집착합니까? What happens inside you? Tell me. 우리가 오는 것에는 생이 있습니까? 무엇이 생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생합니다. 우리 감각기관이 무엇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생각을 냅니다. 생각을 생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생입니다.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의입니다. 생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건전지입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아나요?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서 그 먼저 본 생각이 사라집니다. 생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멸이라는 것은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사입니다. 무의는 생이 없고 멸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 생이 없고 멸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 생각이 생하고 멸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무의입니다. 이 무의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무의를 위해서 정토에 갈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이 무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디서나 이 무의가 가능합니다. 정토에 가겠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상도 없습니다. 상은 무엇입니까?
상은 무엇입니까? 상은 생각입니다. 상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다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의를 공부하지만 이 상이 생각이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유의입니다. 이 무의법은 무소작위입니다. 외부 자극이 와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작용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은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을 때 불법은 나타납니다. 생각이 많은 이유는 각각의 생각을 되돌아가면 집착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생각을 되돌아가면 거기는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많이 취할수록 더 적게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찻잔에 물을 따른다고 합시다. 이 찻잔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찻잔을 비워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은 비우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구족합니다. 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그것은 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더 이상 마음을 좁게 쓰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개념이지만 이것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 전에 어떤 것도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시를 말합니다. 실상 반야는 허공에 닿고 업계에 두루합니다. 실상 반야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허공에 닿습니다.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두루합니다.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좁습니다. 집착으로 인해서 법신의 기본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본래 면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기본적인 법신의 체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본래 면목은 오직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